안녕하세요. 사칩 채널 박림입니다. 오늘 저는 성곡역, 뒤에 보는 성곡역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희 구독자분이 특별히 집을 보여주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촬영을 나왔습니다.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할게요. 예, 저희 구독자, 열혈 구독자분이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출연했던 나실장입니다. 예, 나실장님이십니다. 오늘 둘러볼 곳이 상현 더샵 파크사이드라는 아파트입니다. 네, 상현 더샵 파크사이드라는 아파트고요. 저희가 지금 성곡역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쭉 가보고요. 단지가 되게 조경이 좋다고 해요. 단지 한번 둘러보고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시죠. 지금 성곡역 바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되게 큰 쇼핑센터가 있거든요. 네, 여기 롯데몰이 바로 성곡역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얘는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예, 네,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달? 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3달밖에 안 됐어요? 네. 제가 아침에 운전하면서 오다가 봤는데 롯데마트가 저쪽에 있던 게 이전한 것 같더라고요. 예, 원래 수지구청 맞은편에 네. 있었는데 이쪽으로 다. 확실히 여기 성북역 역세권 앞에 바로 이렇게 대형마트가 있으니까 네. 이쪽 가치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은 편리하기도 하고. 확실히 몰이 들어오면은 생활 편리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여기 롯데캐슬 옆에 아파트 갔어요. 바로 롯데마트랑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단지랑. 네, 맞아요. 단지 앞에 그냥 초대형 마트가 그냥 있더라고요. 아, 그런 이유에선지 우리가 지금 아주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롯데마트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네. 확실히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단지 안에 단지 옆에 바로 이런 시설이 있는 거는 확실히 편리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거 같아요. 아, 주상복합은 아니군요. 예, 주상복합이 아닌데 예. 주상복합처럼 대규모 마트가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아, 이 롯데캐슬이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 제가 알기로는 분양이 한 5억 정도에서 현재 최근에 한 9억 정도까지 됐고 호가로는 12억까지도 부르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와, 진짜요? 네. 거의 뭐 2.5배네요. 호가로만 치면은. 아, 그렇죠. 뭐 전에 살던 데가 분당 여기 미금 그쪽이었어가지고 원래 남북권 쪽이셨군요. 예, 예, 쭉 거기서 어려서부터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원래 고향은 대구고요. 아. 예. 대학교 오면 서울로 와가지고 결혼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어린 자녀 키우시면 제일 필요한 게 이런 문화센터거든요. 아, 그래서 백화점 네. 주변이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높고 용인 수지가 사실 예전에 2006년, 7년 얘기긴 한데 버블 세븐이라고 정부에서 이제 집값 잡겠다고 전국적으로 7군데 가격 상승 많았던 곳이에요. 네.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확실히 지금 만회가 되고 있는 이유가 방금 보신 저 성복역. 네. 네. 강남 가는 저 지하철 뚫리면서 이 동네가 완전히 지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회사 지인이 어릴 때부터 성복에 살았던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수지 여기 성복역 전이 수지구청역이고 또 그 전이 동천역이에요. 근데 그쪽 아파트들은 평수대가 좀 작습니다. 20평대, 30평대들이 위주로 있는데 여기는 다 40평대, 50평대예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좀 부촌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근데 아직도 당연히 뭐 이사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생활 수준이 좀 높은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신기한 게 제 지인도 이쪽 생활권에 사는데 뭐 집값이 많이 올라서 힘드시면 다른 데로 이사하라고 그래도 한번 생활권 터전을 잡으면 안 옮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애들 맞아요. 때문이겠지만 한번 용인 쪽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용인만 살려고 그러고. 아, 네. 살아본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살기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겠죠. 아직 거주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에 들어오신다고 그러셨는데 몇 번 정도 와보고 이제 결정하신 거예요? 다른 데도 좀 보셨죠? 네, 다른 데도 봤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신혼부부이다 보고, 네.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자녀를 낳아서 이제 키울 계획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좀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애들 키우기에 좋은 건가요? 특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따가 또 가면 보이시겠지만,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초등학교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가까우면 좀 가까울수록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맞습니다. 네. 아니면은 멀면은 차로 대월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도 있고 불편하고. 저도 아침에 단지에 잠깐 가봤는데요. 산 밑에 있더라고요. 네. 저도 신혼집이 바로 산 밑에 있는 단지에 살았어갖고 확실히 그런데 가면 공기 좋다는 소리 많이 하고. 네. 여기가 교육 수준이 엄청 높잖아요. 예, 저도 몰랐는데. 네. 여기 이제 오려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뭐 고등학교는 수지고라는 이제 명문 고등학교가 있고, 이제 중학교는 오히려 이 성북 이 근처의 중학교들이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주변에 있는 중학교 그 학력 수준 있잖아요. 네. 학력 수준이 강남이랑 비슷한 거 아세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아. 그 경기도 내에서 1등이 분당이고요. 네네. 2등이 여기인데, 그 중학교 학업 성취도를 정부에서 이제 평가를 해요. 네네. 평가를 하는데, 전국 평균보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잘하냐. 그냥 이제 그걸 평가를 하는데, 네네. 예를 들면 그 점수가 80%다. 퍼센테이지로 나오거든요. 80%다 그러면은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80%는 전국 평균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런데 강남구가 90%거든요. 90점 몇 퍼센트인데, 아. 여기가 90점 몇 퍼센트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분당 있잖아요. 네. 분당 이쪽은 뭐 워낙 교육의 메카잖아요. 그쪽이 91점 몇 퍼센트예요. 아. 1% 정도밖에 잘 안 나는 거거든요. 아. 대단히 학업 수준에 대해서 큰 거죠. 육교를 지나서 오면은, 예, 예.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 들이 이제 모여있는, 네, 모여있는 곳입니다. 어. 여기 상가 단지가 있는데, 예. 저기 옆까지 꽤 크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은행이라든지 병원, 뭐 마트 뭐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이 이미 여기서 갖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여기가 신도시가 아닌데 도로가 조금 널찍널찍하게 돼 있고 상가 구역이 잘 돼 있잖아요. 용인 이쪽 동네가 도시개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의 신도시 느낌처럼 처음부터 계획돼서 들어온 지역들이 많아서 보시면 이제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어떻게 짓겠다라고 계획을, 네, 하고 만든 곳이라서. 용인이 특히 도시개발 사업이 많았거든요. 아시겠지만 용인 뭐 플랫폼 시티도 개발한다 그러고. 그건 뭐예요?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판교에 한 5배 정도 되는 이런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는, 물론 언제 뭐 완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사업 타당성 평가 이것도 통과했고 뭐 그런 기사들도 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클러스터라는 게 비슷한 산업이나 이런 연관 산업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판교의 5배라면은 어마무시하네요. 그렇죠. 규모적으로만 보면 일단 그런 것 같고. 네. 저희 집에서 산을 바로 넘어가면은, 네. 거기 구성 거기에 나오거든요. 구성이 뭐예요? 구성역. 동네 이름인데 GTX역이 뚫리는 것 때문에 GTX 플러스 용인 그 말씀드렸던 플랫폼 시티와 같이 들어오는 그런 좀 호재가 있다 보니까 그쪽이 최근에 또 뭐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아요. GTX가 확장인가요? 예, 거기 확장입니다. 그러면은 뭐 기대 심리가 되게 많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면도 저희가 이제 이 집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바로 산 넘어가면은, 네. 바로 그 구성역 나오고 플랫폼 시티와 연결되는 그런 아주 가깝기 때문에. 네. 산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고, 네. 터널을 한 개 뚫으면 된대요. 진짜요? 그래서 GTX만 들어오면 이동산 마지막 터널 뚫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다 같이, 네. 뭐 그 입주민들 카톡방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저 와이프가 가입돼 있는데, 네. 뭐 빨간 티 누르고 가겠다는.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 서울과 같이 보면은 입주민 단톡방이 잘 돼 있어요. 카페 같은 게. 그쵸. 예전 같은 게 이게 단합도 잘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마트에 뭔가 좋은 이슈가 생기면 굉장히 또 그렇죠. 단지가 제가 이제 카페 같은 데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역에서 진짜 몇 분 걸리냐. 20분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뭐, 십몇 분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조금 왈가왈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아, 예. 네. 저랑 와이프도 직접 재보긴 했는데, 저희가 재보니까 한, 네. 13분? 이 정도 나왔었어요.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대규모로 밀집돼 있어요. 전형적인 아파트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어린 자녀 계획이 있으시니까 또 학교가 제일 중요하게 보신 것 같고. 네. 플러스 알파로 제가 이 지역의 제일 큰 장점으로 보는 거는 사실 강남 가는 지하철도 있지만 판교 신도시예요. 판교 신도시 수요가 이제 그쪽이 워낙 또 비싸다 보니까, 네네. 거기 출퇴근이 가까운 지역에 속하고 맞습니다. 광교든 판교든 뭐 광교에서 일하면서 광교에 사는 사람, 판교에 살면서 판교에 사는 사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광교신도시가 처음에 분양할 때 평당 1200이었는데 네. 너무 비싸다고 난리였거든요. 아. 근데 거기가 신분당선 뚫리고 최근에는 평당 1800 이상 그 이상 갈 수도 있어요. 1800도 제가 이번에 갈 수도 있어서 그곳에 살기에는 너무 또 가격이 또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 주변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수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현 거샵 파크사이드잖아요. 보통 아파트 이름 지을 때 지역명이 보통 꼭 들어가고요. 파크사이드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근처에 뭐 대형 공원 때문이라든가. 아, 공원이 네. 있어요? 네. 여기 이 뒤편에 네. 그 아까 수세권 말씀하셨는데 그 소실봉이라는 그 일단 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긴 지하주차장이군요? 네, 오시면 바로 지하주차장이고요. 근데 이게 지상주차장인지 지하인지 좀 애매하네요. 다 플라티넘 건가요? 예, 이게 지하주차장이고요. 공식적으로. 몇 개층이에요? 총 2개층이요. 예. 아, 여기 하나, 여기 위에까지 해서 2개층이군요. 네, 맞아요. 여기 언덕 쪽이다 보니까. 예. 네. 아. 지상이지만 지하인. 네. 예. 특이해서. 여기 바로 옆에. 네, 제가 운동회를 있군요. 하고 있나 보네요. 재밌겠다. 예. 네, 바로 상현초등학교라고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아, 이게 상현초등학교군요? 네네네. 진짜 길 하나만 건너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새 아파트들은 진짜 조경이 좋은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요. 혹시 새 아파트 입주가 이건 처음이신가요? 예, 처음이에요. 되게 좋으시겠다. 진짜 좋으시겠다. 아, 네. 새 아파트 입주해서 사는 거는 진짜 되게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단지에서 처음 자리 잡아서 이 단지랑 네네.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거는 진짜 되게 괜찮은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것도 말씀드릴 게 제가 원래 집 사는 거에서 저는 되게 약간 회의적인 입장이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맞아요. 떨어지면 망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이제 그 청약으로 좀 해보자라고 하려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시네요. 이제 숲속에 들어가는 느낌. 청약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청약은 뭐 아이도 받고 한 40 이상은 돼야지 이제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가점제가 너무 이제 철저하게 지켜지다 보니까 요즘 청약 가점 70점 정도 맞으려면 일단 나이가 40 이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가 셋은 돼야 되고요. 무주택자로 한 15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고 아이 생기기 전에 내 집 마련하신 거니까. 아, 진짜, 예, 네, 진짜. 거기가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 중앙공원 같은 거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 여기가 중앙공원이군요. 5개, 6개? 네, 5개 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놀이터가 있고 네.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지켜보시라고 티하우스까지 같이 마련되어 있어요. 아, 저게 티하우스. 공원을 가운데 두고 단지를 두고 산 거군요. 네, 공원에 두께 집중하는. 여기 지금 위에 보면 뭐 이렇게 폭포처럼 내려오잖아요. 네. 이게 미세먼지 저감 장치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옆에 지금 놀이터가 있잖아요. 네, 네.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 때 여기에서 이제 미스를 이제 뿜어주면은 네. 미세먼지라는 게 먼지니까 물을 먹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좀 맑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몰랐네요. 근데 이게 이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네, 입주 여기 시작된 거죠? 입주는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여기 연못 같이 조성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여기 티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와요.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이네요. 이제 지하철 타고 와이프랑 같이 왔었는데 확실히 성복역에서 느껴지는 공기랑 여기 왔을 때 공기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좀 거리가 해봤자 뭐 1km가 얼마 안 되는데 뭐 차이가 있겠냐 싶었는데 느껴졌어요. 제가 좀 기간제가 있어서 바로 느껴지고. 아, 그래요? 네. 이 뒤에도 아파트가 있네요. 사람들 심리가 네. 이제 지하철 이용을 편리하면서 공기 네. 좋은 데 살고 싶어해요. 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딱 매치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제 3m 있으면서 역세권인 단지들이 아주 많지 않죠, 희소성이.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보안 여부거든요. 지금 뒤에 보시겠지만 이쪽에 CCTV 있잖아요. 아, 네네네. 회사들이 아파트 홍보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을 들여오지만 저는 CCTV도 자기들은 뭐 지하주차장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래대로라면 여기까지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 안 들어오잖아요. 삥 둘러서 줄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산에만 가도 달려오더라고요. 특별한 거 없어도 경사가 가빠른 거 보니까 아이들 체력 증진에도 체력 운동이 되고 제가 신혼 때 사는 집이랑 딱 똑같아요. 그때도 지하철에서 딱 산 왼 꼭대기 끝집이었고 끝 아파트였거든요. 지금 딱 그때 그 느낌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들이 그래도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상현 더샵 파크사이드 저희 이제 구독자 이신 두 번째로 나 실장님과 함께 했고요. 어떠셨어요? 3m 이상 대답했고요. 성공력을 어떻게 이용하셨다는 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단지 둘러보기 시간이었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네. 댓글 뭐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이거 끝나고 저희가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서 집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집에서 보는 전경은 또 어떤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뀨웅.